하나로TNS는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디딤시와 통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소외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 109명에게 장관 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디딤시와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하나로TNS는 매칭 그랜트 후원 제도를 도입해 매년 15명 내외의 후원자를 선정, 지속적인 결연 후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결연 후원 외에도 저소득 계층 정기 기금 후원 및 연탄 나눔, 쌀 나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나로TNS 관계자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행복한 기업문화 및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